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구매를 해서 제 총에 달아볼 겸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구매한 제품은 요그 태그아트에서 나와 있는 그 RMR 마운트입니다. 기존의 태그아트 코리아라고 해야 되나? 태그아트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죠. 요 썸네일에 저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지금 마루이용과 VFC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기존에 제가 뭐 장착한 제품들을 보면은 세트는 그 RMR 마운트와 요 프론트 사이트, 하이 사이트 요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그래서 우리가 RMR을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요런 이제 RMR 마운트의 그 기본적인 좀 단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슬라이더와 이 RMR 마운트 그리고 RMR 사이의 간격이 높기 때문에 요렇게 봤을 때 실점 좀 많이 뜨죠. 많이 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총 자체가 이쁘지가 않고요. 기존의 RMR 마운트, RMR 슬라이드, RMR 컷으로 된 슬라이드에 비해서 이쁘지가 않고, 또 우리가 뭐 어차피 그뭐이 사이트를 보고 쏠건 아니겠지만 봤을 때이그 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각 회사들마다 이런 사이트들이 조금 더 로우하고 낮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제 태그아트 코리아에서 이제 에어식스 TV 유튜브 채널 아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새롭게 나온 모델은 그 에어식스 TV 버전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 버전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어식스 TV 버전이라고 하고, 똑같습니다. 구성품은 RMR 마운트 그리고 요 앞쪽 프론트 사이트, 하이 사이트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의 특이한 점은 뭐냐니까 바로 이 하나의 제품으로 VFC와 마루이 둘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트의 상세 설명란에 보면은 마루이에서 조립할 때랑 VFC 조립할 때 조립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점 참고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구입한 VFC 글록 45에 장착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VFC 글록 17에 이 기존의 이전 버전의 RMR 마운트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거를 요 제가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나왔고, 마루이용 사이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마루이의 글록을 얼마 전에 슬라이드에 RMR 컷이 올라와 있는 슬라이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뗐습니다. 떼고 이제 마루이 제품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이 제품에 이렇게 장착하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 최종적으로 장착을 했을 때 어떻게 이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실제로 요 RMR 마운트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지금 나사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게 여기 영문으로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론트 사이트가 있지만 RMR 볼트 이 사이즈별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뭐 VFC용이다, 마루용이다라고 여기에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두께가 상당히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왔던 제품들의 두께를 한번 딱 보면은 대략 이 RMR 마운트 두께가 제가 이 제품을 기준으로 3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성 제품은 이렇게 재어서 보면은 약한 1.5mm, 2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mm랑 2mm니까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께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로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VFC 글록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FC 글록 45이 최신 버전들은 슬라이드를 뗄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양쪽을 내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아이고, 이렇게 내리고 밀어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이 VFC 글록 같은 경우는 프론트 사이트를 분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요 뒤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되 뒤쪽에 있는 챔버 하우징까지 분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나사를 분리를 하고, 플라스틱 범퍼가 빠지거든요. 요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요거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은 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운트 장착을 하고 일단 구멍에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네요. 조립을 하고 나중에 록타이트를 한번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됐습니다. 조립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RMR을 올려야 되겠죠. RMR을 올리는데 요 뒷면에 보면은 요 홈에 나사 구멍이 총 3개예요. 요 나사 구멍이 총 3개인데 가운데 있는 나사는 제가 안쪽에서 꼽았던 이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 두 개에 있는 구멍에 여기에 무드 나사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칼을 안 들고 와서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일단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두 개, 무드 나사 두 개, 이 나사, 요 나사. 작은 거 두 개가 아마 VFC라고 하니까 이 작은 거 두 개가 VFC겠죠? VFC인데 요거는 아마 1.5짜리 맞네요. 1.5짜리로 무드 나사 두 개. 요 두 구멍에 일단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마 좌우로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유격으로 해서 이탈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양쪽에 구멍 두 군데 이렇게 무드 나사를 장착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요 RMR 마운트를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딱 맞게 장착이 됐고요. 장착을 했고 요 RMR 볼트 두 개를 얘 같은 경우는 2mm 나사 착이 됐네요.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 고정을 해야 되겠죠. 프론트 사이트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리턴 스프링 장착을 하는데 VFC의 프론트 같은 경우는 요거 뒤에 나사가 이게 동그란 게 있고 그 뭉툭한 게 있습니다. 뭉툭한 게 동그란 게 있고 뭉툭한 게 있는데 일자로 된 플랫한 방식의 나사를 꼽아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꼽고 제가 지금 이게 전동 드라이버긴 한데 가능하면은 전동 기능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동으로 할 때 너무 세게 쪼우다 보면은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보고 마지막에 한번 세게 한번 쪼아주고 예, 조립이 되었네요. 조립이 됐고 RMR 마운트 조립이 됐고 프론트 사이트 그러면은 아마 다시 아웃바렐 조립이 다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치워보도록 할게요. 치우고 나서 그래도 에어식스 TV 홍보 아닌 홍보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두 가지 제품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요? 제가 봤을 때 뭐 육안으로 확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RMR 마운트보다 생각보다 조금 더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랑 이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에 달라진 점은 기존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범퍼가 하나 더 되어져 있었습니다. 범퍼가 더 되어져 있었는데 기존에 이 제품은 이 앞쪽 범퍼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앞쪽 범퍼가 사라지고 조금 더 낮아졌다는 거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차이가 있다는 거 뒤쪽에서 보이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 프론트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프론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론트 사이트를 기존에 이 높은 하이 사이트가 아닌 그냥 로우 사이트 제가 많이 쓰는 이 광섬유 타입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이사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홀스터에 가끔씩 이렇게 안 걸리는 홀스터가 있긴 한데 제가 쓰는 홀스터에는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구성은 뭐 기존에 이걸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내구성은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는 있고 기존에 이 지금 포지션 자체도 이렇게 낮게끔 조금 더 2mm 정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RMR 컷이 올라간 제품보다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질감이 조금 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한 그 에어식스 TV 버전의 RMR 마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제품의 RMR 마운트 같은 경우는 저 미타 에어소프트라는 대만에 있는 회사에서 나오긴 해요. 요거하고 비슷한 회사가 비슷한 제품이 좀 로우 포지션으로. 근데 RMR 마운트로서의 이 기능이 딱 그 충실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기존의 RMR 컷이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에 비해서 조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질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RMR 컷이 올라간 슬라이드가 없는 일반 슬라이드 쓰시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존 제품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수정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얘보다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서 판매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재TV 영상은 그 이 태그아트 코리아에서 나오는 이 RMR 컷이 된 슬라이드 마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협찬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RMR이 고장이 났네요. 불이 안 들어와요. 배터리를 넣었는데. 아무튼 뭐 중재 RMR이 뭐 싸구려가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